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날씨가 이게 각도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설금설금 춥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돌변했는데, 지금 춥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거나 날씨가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돌변을 해가지고. 나오겠지. 자, 오늘 이 탐방길을 마치고, 근데 방향이 맞나 안 맞나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제 그 집에 설거지도 다 하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나름의 여유를 좀 여러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래의 그 예정으로는 경상북도 영양을 가려고 했는데, 어느 산골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예상치도 못하게 여러분 그 초가집도 있고 폐가도 있고, 또 옛날에 저 탄광에서 일을 하셨는데, 태백의 탄광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이 분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2시, 3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 시간에 영양에 도착하면 여러분 벌써 4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영상을 몇 개 찍지도 못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자, 뭐 영양이고 어디고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를,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더 많은데, 하여튼 오늘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경상북도 봉화군 현동면 일대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는데, 자, 오늘 그 산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그 저 좁은 산길을 따라서 한참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나중에 그 근처에 주민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경상북도 이 석포 쪽에 그 밑에 이렇게 가면은 성부역이라고 있는데, 성부역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쨌든 상당히 뭐 오지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근래에 그나마 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길이 이 그나마 좋아지게 된 그 이유가,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KBS에선가 어디선가 그 지역에 관한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토끼 길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는 저 장면이 여러분 화면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동네 빨리 저 길을 내드려라 뭐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길이 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뭐 도시락 짊어지고 거의 반나절을 넘어가야 되는 반나절까지는 하여튼 아니겠지만 도깨비 차로 한참을 넘었으니까 아마 학교까지 가려면은 2시간 가까이 걸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산골에 가가지고 도깨비도 그 시골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요 근래에 그 초가집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저, 뭐, 나간 읍성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쪽에는 그 초가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갔었던 곳은, 비록 그, 원 제목은, 원래 제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고, 또 일부 나무가 썩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볼 거는 손 보고 이래가지고 봉화군에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그 마을에 가가지고 침수정이라고 하던가 침수정 하여튼 그 작지만은 아름다운 그 정자도 보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여러분. 역시 도깨비는 산골 스타일. 산으로 골짜기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깨비가 그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은 산골에 사부작 다니면서 그 우리의 옛 고향에 전경이 남아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런 풍경을 도깨비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원래 고향이 여러분 말씀도 드렸지만 경상남도 거창군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에 가도 그런 집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거창군만 해도 그 농촌에서 그 선진마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찌감치 초가집을 걷어내고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향인 경상북도 거창 아니 경상남도 거창 그쪽에 그 초가집이 이 그 당시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초반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순식간에 초가집이 사라졌지만은, 정말 희귀하게도, 오늘 제가 갔던 그, 마을에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우리 시청자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그, 지역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싶은 분들은, 경상북도 봉화군, 현동면 그쪽으로 가시면은 그 백두대간 그 관광열차가 철암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열차가 출발하는 그 분천역, 분천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마을인데, 그 정자 이름하고, 거기에 보시면은, 집에 지번이 이렇게, 제가 잠시 이렇게, 제대로 찍은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서, 그렇게 가시면은, 될것 같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은, 눈치 빠르게 찾아가시는 건 괜찮지만은, 또, 일부 마을 사람들의, 마을 분들의 이야기가, 관광객은 너무 많이 오면은, 또 뭐, 이게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가끔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살피로 댕기다 보면은,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달라 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오면은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골 마을에, 관광을 가시게 되면은, 농민들이야,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의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 딱 굴러간 돈이 백힌 돈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괜히 뭐 도시에 산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저도 자주 그렇게 하지만은, 차를 좀, 농사 짓는 차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양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은, 도깨비가 또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 경상북도 영양, 수비면, 두들마을, 일월산. 그 작년엔가,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영양을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그 임도가 아주 그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응달에는 눈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산을 이렇게 임도를 넘어가다가, 이거 만약에 갇히게 되면은 차가 내년 봄에나 끄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 험한 길에는 차를 얼른 돌려야 됩니다.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십리를 밖으로 해서 나오는 수도 있고, 밖으로 한데 후진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낯선 곳에 가게 되면은,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부리다 보면은, 굉장히 큰 난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도깨비가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장면도 찍고, 또 산골 마을에, 그런 또 아름다운 풍경도 이렇게 영상에 담고 이랬는데, 뭐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의 덕분으로 이제 구독자가 길게 봐도 3일 후에는 5만 명을 이렇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런저런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5만까지 원았나 오지 않았나. 실제로 시골에서 택시 기사라는 직업의 생업에 이렇게 또 매달리면서 물론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100만 명 팔로워가 뭐 100만 명, 200만 명뭐 이러는데
그 도깨비한테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또, 구독자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뭐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의 실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나마 5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영상을, 제작하는 재주는 없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장감을 살려가지고, 보다 우리가 그 접하기 어려운, 뭐 말하자면은, 주황산, 청량산, 뭐, 오대산,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골짜기 마을, 또 도깨비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뭐 이런 걸, 별게 별걸 다 해가지고, 한번, 지금보다 좀더 재미있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도와주시는 거, 구독자 5만을 넘어서게 되면은, 10만도 갈수 있다고, 저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게뭐 최선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실력에 5만 명도 감지덕진데. 그러나, 역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원래 그 산골 마을을 돌아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태양볕이 내리쬐는, 여름에 카메라를 들고, 한번 댕겨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만 댕기면 다 앞발, 뒷발 다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좋아하고, 산골짜기, 호기심 칵칵한 눈으로, 막, 이렇게, 이골짝도 갔다가 저집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의지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 덕으로, 무탈하게, 뭐, 영상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은, 어쨌든 도깨비는, 여러분들의,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차례대로 올리는데, 응원의 댓글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동안에 도깨비가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요. 옛날에는, 영상을 만약에 뭐 10개를 찍었으면은 집으로 그 영상 가지고 와서 집에서 뭐 컴퓨터로 빼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 얼마 전인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이 5만을 바라보는 이때에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데이터가 얼마 없었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데이터가 그야말로 뭐한 이틀만 쓰면은 다 없어지는 그 정도 양만 이렇게 그걸 저 전화요금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한 달에 11만 원인가 나오는 그 무제한 100기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50%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이 20일이니까 지금부터 기를 쓰고 써도 여러분 그거 다못 씁니다. 택시도 했는데 매일 뭐 이렇게 뭐 어디 저 영상을 찍으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론적으로는 전에는 전화 요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대를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또 유튜브 한다고 또 데이터를 좀더 이렇게 초과해서 쓰다 보니까 전화 요금이 8만 원, 9만 원 심지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왕 저 유튜브 하시는 거 어디에 가서도
와이파이 구역을 이렇게 차나 댕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올릴 수 있는데, 11만원 정도면은, 뭐,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다. 100기가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하면 다 못 쓰실 것이다. 라는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초고 요금 내면은 8만원인데, 3만원 더 낸다고, 뭐, 이렇게 크게 탈날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데이터 무제한으로 여러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골의 전파가 약한 곳을 빼놓고는, 그야말로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도깨비 방식이 약간 좀 달라졌다 이런 걸 느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산에 가서 구렁이를 만나면은 바로 10분 만에 올라가는 막 그런 그 체제로 바꿨어요. 요즘에 그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TV 방송국을 뭐 이렇게 좀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이건 아닌데 저부터도 요즘에는 그 TV 시청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송국이 이 덩치가 크지 또 영상을 하나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은 두 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두 명. 뭐 기자하고 촬영 기자하고 뭐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하고 둘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기동력에 있어서 유튜버라든가 요즘에 신 매체를 따라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유튜버는 어디 차 끌고 가다가 사건 사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방송국에서 그 제보를 받고 오면 이미 상황 끝 아닙니까? 예, 그래서 TV 채널이 요즘에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도깨비가 우리 고마우신 시청자님들의 응원 덕분에 아마 빠르면은 이틀 늦어도 3일 안에 내일 모레 전모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산골 촌놈 택시기사 한백산 도깨비가 5만 돌파가 거의 확실하다. 3일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록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촌티가 팍팍 나는 그런 그 도깨비 채널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많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꾸밈 없이 발로 뛰어서 그 올리는 영상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사히 이 탐방을 마치고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an, 23분이나 찍었다.